저희 팔도 무브먼트는 전국 팔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뮤비 트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면서 좀 더 그 지방의 어떤 특색이나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미적인 요소들이 음악으로 좀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화면 안에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나요? 전 너무 잘 잤나 뭐지 얼굴 퉁퉁 부었네요. 저희는 오늘 무안에 왔습니다. 바다 한번 보시죠. 오늘 촬영지는 무안입니다. 왜요? 저 혼자 나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같이 나오기로 한 우진이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진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네, 제가 빨리 걸으면 불편한가요? 천천히 걸으면 어떤가요? 이 정도 빨리 걸으면 어떤가요? 도사처럼 나오나요? 이러면 감독님 잡기 힘드시죠? 우준이 형이 어젯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좀 많이 피곤할 거예요. 서울에서부터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지금 정신을 많이 못 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저 로맨틱카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낙낙! Excuse me! 우준이 형! 아, 문 잠궈놨네요. 이쪽 보시면은 저희 오늘 공연 같이 하게 될 형님 한 분이신데 참 배우밖에 이제 예술가는 밤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는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저희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하시죠. 저도 머리 좀 만지겠습니다. 짬밖에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섹시 약간 8090? 약간 그 느낌인데 아이돌 느낌이에요. 머리 젖은 머리 해가지고 지금 젖은 머리 컨셉으로 너무 섹시해서 안 돼. 일단 가시죠. 알았어. Let's go. 자 여러분들 우진이 형이 드디어 준비 끝났습니다. 저희 함께 무안군청에서 오늘 셀럽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국토대장정 출발! 아 출발. 그 너무 무한도전이다. 그치? 같이 미안. 미디어 국토대장정 우리 같이. 미디어 국토대장정 렛츠고! 아 제가 무안을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기대 반 설렘 반? 잠을 막 푹 자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날 촬영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짧게 하려고 했으나 이제 길어져가지고 제가 잠을 좀 푹 자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타코 투스데이! 타코 투스데이! 타코 두 개가 기다리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지금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안아군! 아직 어리지 않아? 아직의 글 쓰기에는? 전 중학교 때 썼어요. 아, 어쨌든 지금 여기 무안군은 만! 대략 한 9만 명의 도시입니다. 9만 명. 전라남도에서 꽤 이게 커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왜 오늘 되게 설레었냐면 출발 전에 대게가 설렜어요? 아, 좋은데? 오늘 대게 잡으러 가지 않나? 자, 무안이 뭐가 유명하죠? 황정민 군? 무안은 바로 품바의 도시예요. 무안의 특산품은 이제 낙지, 양파. 낙지는 좋아하세요? 산낙지 못 먹을 것 같은데? 깡다구가 없어가지고. 오늘 산낙지 한번 갑니다? 갑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무안 군청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오늘 목적은 무엇일까요? 멋진 노래를, 무안을 잘 소개하는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잘 음악 속에 잘 녹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안에서 만나게 뵙게 될 셀럽 분과 함께 영원 군청 앞에서 영원 구군수님 만나뵈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또 아름다우시고 말주변도 좋으시고 뭐 사실 뭐 더 칭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안 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셀럽을 여기서 만나볼 텐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도 남자 장우준의 러브스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려 형 촬영을 듣자니 너만 저번에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한번 만나볼까요? 셀럽 나와주세요. 반응을 안 해주시죠? 누나 오늘 셀럽인가요? 네, 제가 오늘 셀럽으로 나왔습니다. 일로 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치류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MC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셀럽으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그래, 무안의 셀럽이시군요? 네, 제가 또 품바 여신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또 무안, 품바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은 MC가 아니고 셀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품바 여신! 품바 여신. 자네가 무엇인데 품바 여신을 지칭 하는가? 그 품바 여신인 이유를 한번 대보아라. 품바 노래 한 소절 짧게 할까요? 오, 기대됩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소? 어머님이 술청에서 얼씨? 대주잔으로 만들었지. 이거
확실히 느낌이 있네. 네, 이게 저희 품바 공연에 나오는 태주짠 타령이라고. 아, 태주짠이요? 태주짠 타령. 짧은 구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 무안에 우리 국민들이 다 이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기 어머니 우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머, 울지 마세요, 어머니. 아이고. 자, 오늘 품바 여신님도 오셨으니까 저희 한번 신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 만들어 볼 텐데 오늘 셀럽으로서 참여할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 무한인 만큼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한하지 않게 잘 만들어가지고 네. 벌써부터 무한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 오늘은 괜찮아요. 누나 무한대로 하세요. 네, 화이팅 한번 하면서 저희 부군수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무한에서 날개를 펼칠 김추리 셀럽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팔도 무무한! 무무무! 이건 왜 자꾸, 이거 아주 좋은데? 이거 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거야 시그니처 행동이야. 오랜만에 왔어요. 저번에 공연하러도 자주 오긴 했었지만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안은 굉장히 뜻깊은 곳이고 뜻깊은 촬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약간 독서실 같은 분위기 나면서. 좋네. 굉장히 비싸 보이는 차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티타임 잠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무한의 기품과 어울리는 차입니다. 맞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무안을 한번 찍어볼 건데 어떤 곳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저희 집 추천이 많죠. 그쪽 회사 몇 년지도 있지, 황도 개벌레도 있지.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또 노래 가사를 써야 돼가지고 부은수님 성함이 노래에 나오셔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이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무안의 자랑 부은수님 무슨 소리야? 무안의 자랑할 게 많습니다. 양파 같은 그쵸, 양파 유명하죠. 그쵸, 그쵸. 낙지도 유명하지 않아요? 그쵸. 낙지를 없어서 못 팔거든요. 저 품발이 엄청 좋아. 집사람하고 축제장을 많이 가거든요. 네네. 둘이 가다가 서로 이제 손 놓고 가다가는 서로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사실은 품발에 가면 둘 다 좋아해서 거기서. 거기서 만나시는구나. 정말 품발 학생 좋아합니다. 또 부모님 너무 환대 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차가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캠페인송 오산에 왔는 거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부모님께서 같이 저희 율동 한 번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지 약간 그러다가 박수를 치시다가 너무 흥이 오르셔서 춤을 추고 싶으시다. 저희는 언제든지 수영할 준비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안군은 전라남도 수도거든요. 네. 도청이나 모든 기관 단체가 무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무안이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공항이 아직은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정부에서 유일하게 KTX 역사가 공항 지하에 있어요. 그래요? 공항에 있는 KTX 역사가 있는 데가 없어요. KTX가 공항 아래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차랑 비행기랑 같이요? 그렇습니다. 사실 무안이 그러면 지금도 사실 대단한 도시인데 미래가 더 창창한 도시라고 앞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곳이네. 어떻게 주변에 괜찮은 깡자리가 있나요? 가만히 있던 명함 하나 주시면 돼요. 오늘도 저랑 카톡 친구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무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겠다. 저희도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부군수님께서 저희들이 왔으니까 자네 왔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 춤 한번 추면서 이제 좀 앞에서 인터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가게 될 곳이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낚시공원. 낚시공원. 제가 이렇게 다음은 어디로 가야 너가 뭐라고 그래? 여쭤보면 낚시공원으로 가시죠 하고 넘어가면 돼. 오케이 그럼 넘어가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낙지공원으로 가시죠. 낙지공원. 군수님이랑 또 웃고 떠들다 보니 너무너무 더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네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낙지공원으로 한번 지금 헷걸리신 것 같으니까 낙지공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 한 마리 먹여야 되겠네.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정말 엄청 젠틀하시던데요? 함께 또 춤을 춰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부군수님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탄젠 위로 사이 탄젠 도착했어. 이렇게 되면 녹음되고
여기가 바로 낙지공원이군요, 여러분. 무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곳이 아주 반가우실 것이고요. 무안에 한 번도 안 와본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말낙지. 그렇습니다. 낙지공원에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아니, 오는 길에 갯벌 같은 데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쁩니다. 물론 거기서 분명 낙지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충분한 기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셀카를 찍고 있는 김추 씨를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사를 올릴까요? 오늘 해시태그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놀이공원 온 약간 그런 기분이랄까? 좋았어요. 어디 오셨어요? 저요? 복지TV요. 복지TV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야영장을 운영해 주로. 아. 카라반하고 이쪽 데크. 낙지공원에서 일한 지는 작년 7월 1일 개장할 때부터 그 전부터 6월 10일부터 했어요. 작년에 개장했군요. 네. 낙지공원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야영장 7월 1일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하고 이런 데 와서 네. 그 텐트 치고 쉬시면서 한가하게 쉬시면서 놀다 가는데 여기 보이시는 그 바다가 네. 전부 썰물이 되면 그 갯벌이 나타나는데 네. 낙지, 무안낙, 세발낙지, 뻘낙지, 갯벌낙지, 주산지 여기가 낙지 종류가 엄청 많네요. 뻘에서 오니까 뻘낙지고 네. 다리가 길어서 세발낙지 보세요. 이제 뻘 나타나죠? 야 예쁘다. 여기가 유명한 무안 세발낙지의 주산지입니다. 자연사전으로는 뭐잖아요. 저기 촘촘하게 뭐 팔 바가지인데 있죠. 네. 거기가 낙지 그 암수를 넣어놓고 네. 낙지 먹이를 줘. 산란이 돼가지고 이제 이 근처 흩어져서 이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워 오시는구나. 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딱 잡지만은 저희도 잡으면 저희 가져가 되나요? 업벌이 설정돼가지고 그 구간은 밭이다. 어민들의 밭이다. 그래서 못 가게 해요. 잠깐 들어와서 그 체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격적으로 뭐 채취한다든지 그러면 나무 밭에 들어가서 나무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말씀드리려고. 아까 형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쵸. 제가 이제 낙지를 좀 채취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낙지가 잡으실 것 같은데. 아니, 낙지가 저를 보면서 막 꿈도꿈도 되더라고요. 이건 뭐죠? 달근해.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추리님. 그렇게 살짝 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죄송한데 카메라에서 생각하다가 지금 저희 누가 찍어서 지금 사장님 얘기하고 계시는데. 돈 있네요. 맞다, 저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고 제가 검색을 해본 건데. 미끄럼틀이요? 그럼 저 타고 오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좀 하고 계세요. 갑시다. 아니 재밌네요. 아 사실 막 엄청 블록버스터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무안을 주제로 노래를 이제 만들 거예요. 네. 근데 그 노래 가사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무안 낙지공원이고 또 노을길 야영장이니까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지? 이게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노을길 야영장하고 낙지공원. 네. 무안의 자랑거리는 품바! 품바! 품바 타령. 김실아 씨인가? 맞습니다. 품바 타령을 유명시킨 그분이.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너무 감동스럽다, 그죠? 아버님 이름이 바로 호랑 호명이 되니까.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품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자, 썼다지 않습니다. 레디 액션! 자, 일단 낙지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사장님한테 설명 많이 들었는데 그니까요, 친절하게. 그거 말고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많이 있어요. 그죠? 특별한 것이 많기도 하지만 꼭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힐링되는 좀 조용하고 좀 푸근한 그런 느낌의 공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휴식이 필요할 때 무안에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한적하고 야, 저기 산책길이야? 와우, 팍팍 트이는 것 같아요, 지금. 눈이 부시네 아름다운 바닷가. 우준 오빠 컨셉이야, 컨셉.
오빠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렇네.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부를 게 아니고 우리 노래를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네. 바닷가를 갯벌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진짜 너무 힐링이 돼서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진짜 큰 고민할 필요 없이 떠올라요. 악상들이나 단어들이나 네,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래요? 지금 저기 이것도 되게 미장센이 아름다운데요 여기가? 이거 뭐죠? 여기 의자인가? 또 미장센 그저 방파제. 아 그저 방파제요? 이런 거 어때요? 이거 하이볼 파전 드실 분? 이거 하이볼 파전 드실 분? 왠지 화보 찍을 때 뭐 이런 데다 올려놓고 약간 이런 요걸 그런 느낌 나는데? 원하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동하실까요? 네. 예, 이동하실까요? 약간 이런 화보 많이 찍잖아요 요즘에? 진짜 뭔가 생각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때라든지 뭔가 고민인데 좀 쉽게 풀리지 않을 때라든지 예, 그럴 때 좀 사색하면서 걷기 좋은 곳이 아닌가. 예, 굉장히 아주 산뜻발랄한 노래로 이 근데 굉장히 고요하고 힐링되는 느낌이라 네네. 제가 써온 느낌이랑 굉장히 사뭇 상충되는 느낌이지만 굉장히 저는 파이팅 있고 동적인 그런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예. 노래 틀어주려는 거 아니야? 맞긴 한데 갯벌락지고 원 아까 또 뭐라고 그랬지? 갯벌락지 저울 노을 변형 노을 노래 보러 가셈 무한 무한 무한의 내절에 무한 낙지 갯벌락지 벌락지 벌락지 세발락지 목포 낙지 지금이에요. 온 너무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는 굉장히 신비롭게 갯벌을 걷고 있었는데 비트는 되게 신났던 유쾌했던 약간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노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 낙지공원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밤에 내리는 뭐 노을이라든지 이런 거랑 해서 엮어서 내면 굉장히 좋은 가사들이 적혀질 것 같네요. 아이고 예쁘네. 어디든 예뻐. 뭐 하는다. 어떻게 올라가요? 트럭이로 어떻게 올라가요? 아니 어떻게 올라가? 팀에서 올라가야지. 어때요? 좋겠죠? 그럼 무대같이! 와, 양파는 너무 좋아. 그냥 먹으면서 하게? 아니, 못 먹어요. 안 매워. 이 친구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이 친구가. 사람 안 되는 사람만 먹어. 여기야, 여기. 물고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죠, 근데? 자, 노래하고 갈게요. 1, 2, 3, 4, 5, 6. 어디가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양파 무대 때문에 그래서 황토 양파구나. 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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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이거 뭐야 주신 거야? 우와 무거워. 너무 독특합니다. 우리가 황토 침질만 유지하지 않습니까? 너는 멀어지면 안 돼. 지금 마이크 없어. 아, 그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황토 침질방이. 네, 황토 침질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황토가 펼쳐져 있는 거 처음 보는데? 황토 같은 걸. 이거 진짜 멋있다. 한번 만져봐, 우준아. 무슨 느낌인지. 흙이야? 근데 뭔가 느낌은 부드러워. 이거 다시 심어줘요, 형. 버텐데 형, 이거 다시 심어요. 이거 신기방귀 몇 개가 담겨 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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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가 아주 유용하게 음식에 넣어서 요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 가나요? I don't know. 저희가 이제 연락이 와서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 네, 양파 공장에 가서 그 양파 공장에 양파를 이제 물품을 수령하는 거 아니면 이제 물품을 도출을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상품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 가는지 한번. 양파 잘 먹나요? 제 양파 좋아합니다. Yes, I like that. 양파 정민이 형 먹으면 되겠네. 양파 좋아해서. 아니 생으로 가는? 저는 양파 제가 양파하고 마늘을 못 먹어요. 네가? 아 진짜? 그래서 사람이 덜 됐군요. 맞네. 저 생을 못 먹어요. 생식하면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거든요. 뭐야 이 남자들 진짜. 저 그래서 회도 무조건 구운 거 먹어요. 아 진짜? 회도? 거짓말. 그리고 이제 양파를 후가공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공장이죠? 그죠, 공장이죠, 공장. 그죠, 엄청 큽니다. 아까 저희 올라서 찍었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있던 차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좀 보시죠. 아, 그렇구나. 네, 저 차가 아까 그 차거든요. 이게 우연치 않게 거기 앞에 저희가 찍고 있어. 규모가 엄청 커요. 네. 저 차는 얼마나 하려나? 저거는 뭐,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자, 저희 이제 양파 공장에 입구에 들어섰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은 저희 조부님! 조부님께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무안에 있는 양파를 유통시키는 초당농산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유통센터이고요. 네네네. 지금 조생이 많이 나오는 시기여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계약 재배한 물건들이 이렇게 톤백으로 보시다시피 톤백으로 수매해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1억 8천? 아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양파가 어떤 거라고 방문하시죠 혹시? 근데 양파는 네. 시기적으로 일찍 나오는 걸 조생, 조생? 그 중간에 나오는 걸 중생, 저장이 들어가는 걸 만생이라고 저희가 지칭해요. 네. 근데 지금은 무안 관내에서 조생이 나오는 시기예요. 네. 보통 망으로 담는데 망하고 톤백하고 작업비를 비중해보면 농가 부담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톤백으로 받아서 사이즈별로 선별하는 네.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고를 시키죠. 아 그러면 일단 농가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망보다는 이렇게 톤백으로 받으시는 네, 거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여기 청산이 있으신데요 지금? 그래요? 일단은 현장을 한번 보시고 네. 네, 또 다른 설명 해드릴게요. 전문님 뒤를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Let's follow. 모든 물건들은 저희가 중량을 답니다. 네, 중량을 달고 뭐 이런 거. 네, 하얀색하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꼬리표가 다 있거든요. 여기서도 선입 선출도 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시기에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저장 창고가 여기 현재 본사에만 600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저장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바람을 일어서 충분히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출고를 시킵니다. 유관선별로 해서 안 좋은 건 빼고 좋은 것만 선별기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관으로 한번 걸러내서 네네. 이렇게 흙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밑으로 다 빠지고 양파만 네, 양파만 포장해서 나가는 곳이에요. 저희는 유통이 망도 있지만 본사에서 다 박스로 출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박스로 출고하는 네. 경우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올해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1번, 2번, 3번으로 구분해서 저희도 물건이 나가게 되는 거고. 저희가 또 양파 공장에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저희끼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이 맛있는 조생, 이 조생의 맛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 사람이 왜 맛있는 양파를 먹죠? 이긴 원래 사람이 먹는 걸로 하죠. 이긴 사람이 먹기로 하고 저희 전문님도 함께 가위바위보 성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어떡해 진짜 너무 부럽다. 저는 지금 처음 먹어봐요. 직접 까서 먹는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다. 예, 네, 수분이 많은 거라 만생보다는 얘가 더 좀 더 하얗거든요. 야, 이거 너무 영광이겠네요. 조생을 공장에서 나온 걸 바로 먹는데 그걸 또 전문님이 까주신다? 좋은 경험이죠. 아 안에 아주 토실토실하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맛있어 보긴 한다. 괜찮아요? 알다, 알아, 이 맛있는 게. 네. 우와, 어머머. 진짜 맛있다. 맞다, 맛있구만. 너무 맛있어요. 울고 있던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먹어주시면 농가를 도와주시는 일이니까 소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무님이 또 이렇게 알차게 또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뭐 귀에 쏙쏙 박히는 강의였어요. 그 전무님 춤추는 거 좋아하시나요? 춤추는 거 좋아하시나요? 새롭긴 하더라고요. 전 사실 농가에서 다 직접 파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농가에서 이걸 사와서 후가공을 통해서 판다는 게 좀 새롭긴 했습니다. 에 아쉬웠어요. 샤샤샤샤 산낙지를 뜯으러 왔다네. 산낙지는 징그럽다네. 자 오늘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을 겸 이제 또 아까 그 추천해주신 산낙지 너 어디 샤가 먹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산낙지 관련돼서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낙지골목이라는 명가를 찾았죠. 네. 양파도 유명하지만 또 무안하면 낙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지골목에 이렇게 왔는데요. 차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빨리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얼굴 너무 안 돼. 왜요? 얼굴 이쁘잖아. 아~ 힘이 되게 세네. 낙지 탕탕스. 와,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아까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영화에다가 이렇게 낙지를. 네. 오, 힘이 너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이 된장을 잘 섞어줍니다. 된장을. 섞어. 이렇게 올려서. 게다가 토핑. 잡사봐. 잡사부수. 야, 맛있다. 아니, 조금만 보면 안 돼. 낙지는 원래 한 번에 팡팡팡 퍼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낙지 팡팡이 아니에요? 욕심 많아가지고. 아니야, 진짜 이렇게 먹는 거라니까요. 아, 그리고. 먹다 찰 것 같아. 어, 그리고 혼자 먹냐고. 왜 다 먹냐고. 이 오빠 MC 욕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식탐도 있네. 그 전라도 음식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느끼는 건 기대한 그 이상이다. 이번 요리는 호롱구이. 두 다리를 잡고 이렇게 살짝 빼요. 살짝 빼요. 이제 풀려. 드세요. 이런 국반찬도 맛있다. 아, 이거 뺀 다음에 돌려줘요. 어떤 거? 그래, 이거 빼야 돼. 아, 이걸 위로. 위로 빼. 약간 쫄깃쫄깃하죠? 그냥 쫄깃쫄깃하고 매콤하면서. 그래서 좀 달달함도 있고. 그죠? 불맛도 나고. 제가 그 얘기 없었는데. 역시 저랑 잘 맞으시네요. 흠집 맛. 자, 슬레이트 쳐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한 번 더. 여기서 뭐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차는? 15년? 와. 죄송합니다, 낙지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그래도 내 말이 한 말이 더. 왜냐면 이거를 물에, 민물에 넣으면 죽어. 아. 쓸 수가 없어. 어. 연포탕과 낙지 볶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형, 레이디 퍼스트.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좋은 말이다. 많이 맵지도 않고. 조금만 줘, 조금만 줘. 낙지 되게 부드러워, 낙지가. 너무 맛있다. 종현아, 빨리 먹어봐. It's my turn. I like it. 낙지는 비빔밥. 피디님, 피디님. 저희 피디님 배고프다고 하니까 피디님 대신 제가 맛있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때? 1번 낙지볶음이랑 다른 게 낙지가 일단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양념이 별로 안 세요.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맛있지? 소주 한 주다. 와, 이거 너무 맛있네. 자,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또 여기 주변에 연꽃이 엄청 많이 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다음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다녀가신 법정스님도 여기를 다녀가시고 애인을 만나고 온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허등에 부통 떨어진 네가 학상이 번쩍 떠오르니 뛰어다녔던 뛰어다녀 막 흥얼거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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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국토 대장정을 그리네 두고 돌아 팔도 감사 돌아